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없이 힘을 보태야 할 시기에 충북 일부 단체장과 정치권의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신임 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 전화 한 통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새 대주주를 만나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된 충북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정기편 취항을 준비합니다. 청주국제공항도 활력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LH가 성면 철거 절차를 무시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리모델링 대상인 임대단지 전체를 살펴봤더니 절반 이상에서 창틀까지 성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불법 체류자의 행방이 일주일 넘게 묘연합니다. 경찰이 전담반까지 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수립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시도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이맘때입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선거로 정치 지형이 확 바뀐 충북 정관계는 요즘 어떨까요?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5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이시종 지사가 일어나 내년 정부 예산에 충북 몫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좀 도와주셔서 내년도 정부 예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의원별로 서너 개씩 건의 목록까지 제시했고 당시엔 야당 소속이던 국회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 또 열악한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자치단체장이 바뀐 올해. 진천과 증평, 제천, 단양에서는 한 달여 만에 바로 예산정책간담회가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 지난 3일 휴가도 반납하고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영환 지사는 정작 충북의 야당 국회의원들과는 공식적인 회동이 없었고 역시 시장의 당적이 바뀐 청주의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신임 시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청이나 시청에 각 부서에서 개를 방문하고 또 예산 관련한 협조 요청이 활발히 이루어졌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지역 여야의 소통 채널이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적잖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을 끝내 국회로 넘기는 상황.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곧이어 나오고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 등 지역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응해야 할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김영환 지사가 제안한 충북지원특별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입법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정기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청주시는 10월쯤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의 4천 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4,695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2,493명, 충주 552명, 제천 360명 등입니다. 한편 지난주 증평과 옥천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2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79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는 이번 주 LH 노후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확인된 성면 폐기물 불법 철거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에서 성면이 주로 발견된 위치는 천장 외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창틀과 문틀에서까지 성면 건축자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곳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LH 임대아파트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서 문제가 된 성면 함유 자재는 바로 1980년대부터 생산된 벽산의 베이스 패널 자재입니다. 벽 단열재로 알려져 있지만 창문 틀과 문틀에도 쓰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목재인가 싶지만 이 베이스 패널 자재는 콘크리트와 성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멘트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부합해서 압조성형해가지고 양생한 제품입니다. 그 안에 이제 펄프라든가 아니면 이제 톱밥 이런 게 들어갔고 그 사이사이에 단열재로서 우리가 이제 성면 판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재는 성면이 10에서 15% 함유된 고함량 건축 자재로 2000년대 후반부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MBC가 정보공개 청구로 파악한 결과 이 성면 건축 자재가 확인된 단지만 50여 개가 넘습니다. 세대 수로는 5만여 세대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이 성면 자재가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증평의 각 한 개 단지, 총 네 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만약 우리 집이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뜯겨나가지 않고 단단히 고정돼 있는 상태라면 비산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틀이나 창틀은 손이 많이 닿으면서 마모되고 실제로 낡아 훼손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틀이나 이런 데서는 빈번하게 밟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둘과 비교했을 때는 내장재 중에는 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그런 자재들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모됐을 때 임의로 교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면 폐기물 철거 절차를 따라야 안전합니다. 그냥 떼어내면 일하는 노동자도 그곳에 사는 입주민도 공기 중에 흩날리는 성면 분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살짝만 충격을 줘도 둥둥둥둥 떠다녀요. 떠다니면서 이게 한 24시간 이상 떠다니면서 머물고 그다음에 이게 한 2km까지 확산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성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면이 있는 줄도 모르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에 탄소 중립 시행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10년 단위의 탄소 중립 계획 수립과 시행, 매년 성과 점검과 공표 등 도지사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명문화한 충북 탄소 중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탄소 중립 정책 발굴과 계획 수립, 이행사항 점검 등을 주도할 전담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대체할 이 조례안은 10월 제40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출범한 민간단체 충북기후정의행동단이 어제부터 매주 캠페인을 벌입니다. 충북기후정의행동단은 청주 LNG 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산업 민영화 규탄, 기후정의조례 제정 촉구 등 네 가지를 주제로 어제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전국적으로 기후정의 행진이 열리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시민참여 문화제 등 각종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충북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새 주인을 만나면서 국제선 취향의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항공기 두 대를 새로 들여와 연말쯤 일본 노선 취향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기존 항공사들이 망설이는 사이 거점 항공사가 막혀있던 청주국제공항에 활로를 뚫어줄지 관심입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매년 적자를 거듭하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에어로케이. 출혈 경쟁 속에 하루 세 번 띄우는 제주 노선만으로 흑자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고 2호기, 3호기 도입은 계속 연기됐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업을 만나 설득한 끝에
자산 규모가 2조 원대인 대명화학 그룹의 자회사 DAP에서 투자금 300억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DAP가 에어로K 지주사의 지분을 64% 갖는 최대 주주이자 사실상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투자금은 내년 7월까지 세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고 1차분 100억 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마르나를에서 이제 단비가 내린 거죠. 2, 3호기 항공기 들어오는데 돈이 좀 투입이 될 거고요.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투자될 금액이고 그리고 뭐 신규 직원들 채용하는 데도 일부. 에어로케이는 미뤄왔던 추가 항공기 도입을 하반기 중에 끝내고 코로나 이후 청주공항에서 국제선 정기편을 처음 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선은 수요가 많은 일본으로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도 거점 항공사가 나서 청주공항 국제선 하늘길을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공항공사가 주고 있는 항공기 정비료와 공항 사용료 등의 기존 혜택 외에 별도의 지원책도 준비해뒀습니다. 에어로케이가 면허 취득 당시 약속한 중국과 일본, 대만 등 5개국 11개 노선에 정기편을 띄우면 청주시와 함께 최대 5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유류비도 3년 동안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공항의 거점 항공사인 TA의 노력으로 그 국제선 여객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청주공항에서도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역할을 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별 제한이 여전한 데다 환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건 큰 부담. 코로나 이전 정기편만 14개 노선을 운행했던 기존 항공사들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지난달 국제선 하늘길을 열었던 여행사들도 이후 전세기 운항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만으로 버텨온 에어로케이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지자체 등의 지원 확대와 여러 악재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어 연내 국제선 정기편 재개는 아직 기대할 만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도심에서 뺑소니 인명사고를 낸 용의자가 일주일 넘도록 행방에 묘연합니다. 범인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35살 카자흐스탄인이었는데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해오다 사고를 내 들통이 난 건데요.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뒤쫓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무섭게 내리막길을 내달리던 2.5톤 트럭이 왼쪽에서 정상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중앙선 넘어 8개 차로를 횡단한 트럭의 속도에 전봇대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적재함에 실린 건축 폐기물이 도로에 쏟아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냥 쾅 하더라고, 벼락치는 소리 마냥. 중간에 차 한 대, 앞대가리가 부서진 차 한 대 있더라고. 순식간에 나타난 트럭에 사고를 당한 SUV 운전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안 되는 곳이었지만 피의자는 사고를 낸 뒤 차까지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19 구조대랑 같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운전자가 없더라고요. 운전자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서성이다가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뭐 가방 정도만 있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 조회 결과 범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35살 불법 체류자. 5년 전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한 폐기물 운반 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심지어 무면허 상태, 도망가야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안전 교육서를 받아야지 이게 현장에서 다 받아주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조그만 그 개인회사나 개인 건설업체나 그런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일을. 경찰이 주거지를 찾았을 땐 이미 휴대폰을 끄고 잠적했는데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폰인데다 연고지나 인맥도 거의 없어 일주일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담팀을 꾸려 이 남성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이 사고로 불법 체류자 고용이 드러난 화물차주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도 이 남성에게 운전 업무를 시킨 화물차주에게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옥천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세종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다른 지역 공무원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송치 사실을 통보받은 옥천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거주 교통약자에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제한한 음성군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음성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런 사례가 전국에 더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 등 지도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로는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수요만큼 콜택시를 확충할 문제지 교통약자법과 달리 이용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고 심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61회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옥천군에서 열립니다. 옥천군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행복드림 옥천에서 하나 된 충북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11개 시군 선수와 임원 4,800여 명이 참가해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집니다. 개회식은 오늘 저녁 7시 옥천 공설 운동장에서 폐회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옥천 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는 육상과 사격, 배드민턴과 풋살 등 사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충북도 의원들의 의정비 재산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외부 인사 10명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충북도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충북도 의원 한 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5,7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 전국 평균 6,017만 원보다 5.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충북의 근로자 1명 1인당 평균 연봉이 전국 연봉보다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충북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3,830만 원 이상인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8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와 진천군이 3,360만 원, 제천시 3,340만 원 순이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낮은 지역은 괴산군 3,030만 원, 옥천군 3,080만 원, 영동군 3,140만 원이었습니다.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모선 국회의원 등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초 중등 교육기관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외국인 관련 학교는 54곳으로 전남, 충남, 충북, 경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포함된 병원 부지와 건물을 청주시에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 2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손실보상금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청주병원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청주병원 측과 협의를 거치겠지만 실패할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편입 토지주들이 토지 감정가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탄면 용전리와 하구암리 주민 30여 명은 어제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드림파크 산단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하고 보상가도 차별 적용됐다며 시청 앞 장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까지 2,875억 원을 들여 충주시와 HDC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 등이 개발한 이 산업단지는 지난 2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영동군 대표축제인 영동포도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포도 따기와 포도 밟기 등 10여 가지의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시식 판매 행사, K-POP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한편 오는 주말 단양에서도 단양강 쏘가리 축제가 3년 만에 재개해 단양군수배 전국 쏘가리 루어 낚시 대회 등이 치러집니다. 사만의 초록길 전국민 대행진이 오는 10월 8일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사만의 초록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천시 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첫 대회와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해 용추폭포 등 주요 지점 스태프 미션과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 다양한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만 원으로 전국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철강성 제조업체인 유원 엔지니어링이 영동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유원 엔지니어링은 어제 영동군과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